누구실까요? 마스크맨. 미스터 마스크. 액션 배우 같잖아요, 이렇게. 항상 이렇게 장전하고 다니시는 네. 여기저기 이렇게. 총알이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. 그러니까요. 많이 남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이 누구이시죠? 코로나, 코로나. 왔어요? 코로나. 비건머리하고 뭐 음료수. 음료수. 여행 스케치. 대학교 때 정말 MT, 이 노래를 들으면 MT 때가 생각이 나요. 밤에 이 노래 막 부르고. 기타 치고 그러셨어요? 예. 아, 일기. 이 노래 아세요? 네. 이 노래는 되게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. 씨는 이 노래 나올 때 태어나셨죠? 아마 그쯤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. 이 노래는 지금도 너무 좋고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. 맞아요. 10, 20, 30초 이상 잡고 있어요. 바로 손을 씻으시고.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. 세상에 한 시간 씻는 거 아니에요? 얼굴이 많이 부세요. 아니, 씻는 규정 시간을 줄이세요. 샤워하시는 거 아니죠? 이렇게 닦아야 냄새가 안 나고 이래서 마스크 쓰니까 이 각을 그냥 그 양치 그냥 물로 그냥 이렇게 먹을 거래요. 형이 그리고 마스크를 한 10개 갖다 줄 테니까. 마스크? 정말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이예요. 오늘 뭐 주름하러 왔어요. 주름하러 왔어요. 음악을 즐기러. 그걸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. 심신이 형은 에너지가 늘 넘치시는 분이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좀 네. 우울하다 그러면 형을 만나면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.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. 네. 아까 참 나 선글라스 그거 어떤 하더라 내가 근데? 나는 그걸 껴야지 알아봐요 근데 사람들이. 안 끼면 심신이 좀 몰라. 이미 앞에서 쭉 이어오기 많이 알려줘서. 그래, 오케이. 오케이. 그대 얼굴 바라보면 정다운 얘기 나눌래.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, 선글라스보다. 어느지 알 수는 없지만 그대여 그 마음속에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. 신하오,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니까 오바는 조금만 힘을 주세요. 예전에 봤을 땐 미소년 느낌. 진짜 총 잘 쏘고 딱 미소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함께 하니까 목소리도 훨씬 더 두꺼워지고 터프해진 완전 상남자 느낌이 물씬 나왔습니다. 네. 역시 노래하시는 모습이 가장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거 약속드리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시죠?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이겨냅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. 코로나 홍보 여기 네. 얘기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고 손도 열심히 네. 써주시고 진짜 전 국민이 이러셨어요. 네. 네.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초통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. 네. 초통령이셨죠. 원조 초통령이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뭐 어디 초등학생 뿐이겠습니까? 사실 전 국민이 네. 모두 사랑했던 심신 씨잖아요.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8주 연속 1위. 네, 1위를 했다고 해요.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곡 하나가요. 정말 네.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전설이 진화했습니다. 예전에는 잘생긴 하이틴 스타였다면 지금은 아까 재즈 보사노바 보셨잖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근사한 모습까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. 네. 네, 무엇보다도 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. 우리 제작진에게도 들었는데 이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심신 씨가 사실 가수 활동하시는 동안 좀 우여곡절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지금 무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소리도 더 상남자처럼 변하시고 미소년에서 정말 진정한 멋진 남자분 되신 것 같아요. 네. 예.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. 근데 역시나 노래하시는 모습이 네. 가장 멋있었더라고요. 네, 좋아요. 네.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그 멋진 모습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